말발굽이 메마른 땅을 박차자 먼지 바람이 솟구쳐 일었다. 수천 명의 셀주크 투르크족이 아나톨리아의 황무지를 건너 비잔티움 군사가 최근에 점령한 만지케르트로 모여들었다. 로마의 계승자인 비잔틴족의 무장한 캐터프렉터와 훈련된 건병군단은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 가볍게 무장한 투르크족 기마 공사를 격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투르크족의 승산이 훨씬 높아졌다. 비잔틴족은 내부의 배신과 반목으로 자멸하고 있었다. 용병부대는 비잔틴족을 떠났으며 한편으로는 부관이 지휘관에 대항하여 반역을 이끌었다. 투르크족이 비잔틴족의 내분을 잘만 이용한다면 열악한 장비와 부족한 훈련의 열세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가 떠 있는 동안 비잔틴족의 군사는 투르크족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나톨리아의 어둠이 깔리자 투르크족은 느린 속도로 만지케르트로 철수하는 비잔틴족 기병을 공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비잔틴족은 측면부터 무너져 완패하였으며 투르크족 기마 공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이들을 단숨에 죽여버렸다. 만지케르트 전투는 군대와 지휘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잔틴족의 내분 때문에 패배했다. 군대는 콘스탄티노플의 통치권을 놓고 벌어진 내분에 실망했으며 결국 군대 내의 기만으로 인하여 명령 체계가 무너졌다. 세력이 훨씬 약해진 비잔티움은 기독교 서유럽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하여 십자군이 일어났다. 이후 비잔틴 제국은 4세기 동안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이전의 영광은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다.